밥을 먹으러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해서 한 5주 정도에 걸쳐 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340페이지를 5주에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개입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1번 부신이 기반스린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5번 그냥 보시면 교통광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라 함은 터미널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는데 끝에 광장이라 표현하면 광장에 대한 세분이지 자동차 정류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오게 된다고 하면 1번 박스 해설 속에 도로를 잠깐 봐놓습니다. 현재 도로는 몇 개 있다? 7개입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 도로, 지하 도로인데 고가 도로란 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란 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고속도로를 도로 세분 종류로 설명하면 그걸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사업, 2번 도시개발 사업, 3번 정비 사업, 답은 5번인데 얘보다는 얘를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국토에 대한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법률로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그 행정계획에 따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저 집행하기 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국토계획법은 그 집행을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형태에 있어서는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중앙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라고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라 말을 쓰게 되면 지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은 우리가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충청남도의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충청남도 둘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세종시나 대전시 또는 서울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광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넓다고 해서 광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것을 광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광역버스라는 것을 사게 된다고 하면 대전, 세종, 오송에 걸치는 버스를 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광역버스로서 이 광역버스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관할소역 속에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대전광역시에는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여러 시군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라 표현하고 광역은 특광도, 시도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 서울특별시군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죠.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도시이겠습니까? 대전의 서구, 중구가 도시이겠습니까? 대전광역시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구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를 의미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천안시, 공주시, 그리고 홍성군, 이걸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잡아주실 것이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에게 영향 끼치게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1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관할구역을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과, 2번이 개시수도라 불리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입니다. 개발지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우리 이제 공부 좀 많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개발자원구역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만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다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것, 개발제한구역, 대도시장 빠지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시가조정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거론 없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기반설은 규모 크고 공익에 부합하는 기반 시설은 분명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만, 저 기반설 중에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방법으로 기반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학교랄지라도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최근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 유치원 중에 나라에서 만든 것이 있다면 국공립 유치원이라 표현하지만, 민간이 만든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개인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그 유치원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었던 유치원이 올해 논란거리가 되었죠. 얘는 도시군 계획설 2단이다. 얘는 아닌 겁니다. 뭐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말을 보게 되면, 그때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설치, 정비, 계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군 계획설이지 기반설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시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한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4번,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에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아닙니다. 저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파트에 속해 있는 것이지 도시군관리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은 저 집행을 함에 있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지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지 이렇게 양분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전체 구성체계인데 내가 개발행위 허가파트에서 받은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대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결국 얘를 응용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파트에 나왔던 모든 제도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질문 드린 것으로 죄송한 우리는 약속하셨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성장관리방안, 기반설 설치계획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약간 더 발전된 걸 하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개발 구역이라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한참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개발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정비 사업하는 곳을 정비 구역이라 하는데 이러한 땅은 서로 붙어있는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 가끔 법률 용어에 1단의 토지라 하면 서로 붙어있는 한 장소이다. 한 10km 떨어져 있는 장소를 1단의 토지라 한다. 붙어있는 곳을 1단의 토지라 표현하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같이 붙어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한 필지의 토지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종전의 한 토지였던 1단의 토지는 붙어있는 토지이다. 분리된 토지이다. 분리된 토지로서 얘는 지번 100-1번지가 되고 얘는 지번 100-2번지로 쪼개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공부하셨습니다. 연속돼 있는 지번 지형이라고 하면 일단의 토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런 절벽이 형성돼 있는 곳이라고 하면 위에서 볼 때는 붙어있지만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한 필지입니까? 분리된 필지입니까? 분리된 필지 아닌가요? 괜히 제가 아는 척 해가지고 이 절벽지는 한 필지 아닙니다. 절벽지는 한 필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필지를 소유해서 연속된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건물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전면에서는 5층짜리 건물인데 후면에서는 3층, 4층짜리 건물. 괜한 이야기를 괜히 아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1단의 토지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 1단의 토지를 분할하는 사업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어 결합시켜 개발하는 것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은? 그래서 우리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경기도에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 있거든요. 그 남양주에 왕숙지구라고 하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만드는 저 왕숙지구를 왕숙1지구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왕숙 2 지구를 왕숙 지구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동시에 개발 사업 한다더라고요. 그런 사업 형태를 원한다? 작년에 시사성 있게 3기 신도시를 저렇게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도시 만들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도시군 개설 사업할 때는 결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정부 사업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원래 다른 곳이었는데 상황상 나중에 합치는 게 있죠. 그걸 원한다? 통합. 어디에만? 정비사업에만. 그래서 우리 기역 리언 디귿은 도시군 관리 계획정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종류입니다. 통합, 결합 안 되고 오직 분할 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마저 가능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다? 정비 사업이 통합하여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만약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분할, 결합해서 사업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 점은 틀린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오직 뭐만? 요거까지 해봐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얘가 파악된 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의 시험 질문에서 얘를 툭툭 던져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를 결합 형태로 발표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이것 시사성 있는 겁니다. 제가 콩으로 매줄식은 팥으로 매줄식은 그냥 믿어주셔야 됩니다. 잘못 엮였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예, 한 단 넘기시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습니다. 우선 잠깐 함께 하실 것이 있습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관할이 맡아드리다. 장관 나오면 위원회는 중앙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 요청으로 요청 동의를 넣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공동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다만 이 2번은 예외적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해 놓습니다.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 요청할 수 없다. 없다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부정문은 열의 9번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납니다. 열의 한계가 없다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토계획법이 11월달에 한번 바뀌었고요. 12월달에 한번 바뀌었고 1월달에 바뀌었고 3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도 바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시험은 8월 이전에 개정되는 사항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만 올해 한 4차례 바뀌는 거거든요. 나머지 법은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 개정작업을 참여했을 때 연세가 좀 많으신 분, 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부정문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쓰고 한 40대, 30대가 법에 반영하게 되면 가끔 저 부정문을 없다란 말로 대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입니까? 아주 극히 예외입니까? 극히 예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출제하게 되었을 때 끝에 부정문이 없다라고 하면 원래는 법 조문에 있다를 억지로 틀린 문제 만들려고 없다로 바꿔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없다란 말로 끝난다고 하면 그 지문은 일단 맞다 틀리다. 없다란 말로 끝나게 되면 그 지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공법의 문제 출제 패턴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나가실 것은 앞으로 나올 문제 잡아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틀리게 문제 만드는 유형들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1번 질문에서도 관할에 관한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 나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야 되고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 말 나오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야 되며 부정문에 대해서는 19번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없다를 와 있다고 하면 그 집은 틀렸다. 그렇게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틀립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공법은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상하관계입니다. 만약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 구청장은 서로 대등관계이지만 이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다. 중앙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상하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갑을 병정 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까지 나오면 그거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열심히 푸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건너뛰실 겁니까? 아, 저도 어릴 적에 이상한 시험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다닐 때 1차는 딱 통과했었는데 그때 다 선배들이 앞으로 한 2, 3년 더 고생하면 괜찮을 거라면서 술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음주 가문은 못하고 음주까지 하다가 좀 망조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나중에 또 시험 보게 되었을 때 갑을 병정 무 나오는 사례 문제를 그걸 풀다가 답을 꼭 찾겠답시고 그 한 문제 푸는데 5분, 6분 걸렸거든요. 그거 한 네 문제 풀고 나니까 시간 없던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길게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점수 문항당 얼마입니까? 2.5. 지문 짧게 딱 다수를 나와 있는 지문도 얼마? 2.5. 점수가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나는 고생해서 꼭 문제 풀어야 된다. 쉬운 문제 먼저 풀어야 된다. 아, 세상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아니 5분 걸려 푼 게 25점의 가치가 있고 다수를 나와 있는 것은 1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시간 많이 해서 공부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문항당 다 점수 같습니다.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저 그때 한번 떨어져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 건너뛰었거든요. 건너뛰고 나중에 사시에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딱 40문제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정확하게 그이는 8개입니다. 그 당시에는 답 안 분하는 게 문제였지 어디에 한 문제 더 편중하는 그런 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여튼 좀 약간 달라졌는데 우리 시험도 정답이 보통 8개입니다. 딱 하나만 7개와 9개 있거든요. 나중에 열심히 하시고 나서 3번이 한 3개밖에 정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나 건너뛴 거 다 몇 번이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3번이 다 정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계론도 그렇게 하실 거죠. 학계론 예산 문제 올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거 들고 푸느라고 고생하느니 한 5줄 나오는 것 오지선에 딱 나오는 것 그거 푸는 게 낫지 엉뚱한 노력 그런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찍자. 저랑 같은 마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것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 또 드렸는데 여기 행정청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기초는 누구에게? 광역에게. 광역 건너뛰고 장관 바로 직접 찾아가는 것 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패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누구 건너뛰는 것? 예, 건너뛰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누구에게?
광역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광역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되며 의견 청취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저 의견 청취는 장관은 누구에게? 광역에게. 광역은 누구에게? 기초의 의견 청취 거치는 것을 기본 절차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 패싱하는 게 몇몇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토에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에게.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동일 지역에 대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내용 동그라미. 1번 맞다 틀리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중에 상위 계획은 이것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를 쳐다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 안 쳐다보실 거죠? 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반면 광역이라 함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으로 취급하게 되고 하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다르다고 하면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시정할 수 있다. 국토가 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얘는 제가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소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 열어야 한다. 수립권자 수립 동그라미 놓으시고 공청회 줄쳐 놓습니다. 5번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쌩까입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쓰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아꼈다 하십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저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와 도시, 군과 같은 말은 무엇이다? 특광시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가가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광역 지방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세종시도 광역에 포함되죠. 충청남도. 그러면 광역 지자체 중에 도시로 인정할 만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입니다. 충청남도는 도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10여 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충청남도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주시, 천안시가 도시이고요.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군의 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을 뭐라 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행계획이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도시 하나만 단독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세먼지 그런 이야기 빼버리시고 주택 문제입니다. 서울에 참 좋은 집 많은데 그 집이 비싸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낙마하신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요. 그리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낙마하신 분도 참 안타깝지만 그분이 잠실에
한 25평 아파트가 있으시거든요. 잠실에 25평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아, 25평 아파트 10억 말도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문제인데 경기도에는 싸고 저렴한 좋은 주택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일자리 제공하고 경기도의 여러 배드타운에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두 도시가 서로 역할 분담하고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수도권을 지정하고 그 수도권에는 다양한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광역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그 광역버스는 서울과 경기도의 특정 시군을 운행하는 것이 광역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하나로 성장 발전이 좀 힘들기 때문에 둘 이상의 도시군이 힘을 합쳐서 성장 발전하자 그런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공간에 만들어지지만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하나에 만들어진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만들어진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의 수립 대상이 되고자 하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라는 도시와 천안시라는 도시, 공주시라는 도시는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하나에 수립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 상호 역할 분담, 기능 분담을 약정한 그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상호 역할 기능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곳을 뭘 한다?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은 충청남도라고 하는 도시에 충청남도라는 도시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역할 분담하기 위해 도로, 지하철을 놓을 수 있거든요. 서로 합의하면 모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전 합의가 부성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서로 의견 대립하게 된다면 상급관청이 누구?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요. 우리 세종시와 대전에 걸쳐 지하철을 연결하고자 하는데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이 서로 합의하면 쉽게 지하철을 나올 수 있지만 서로 비용 분담 때문에 서로 반대하는 첨예한 대립관계. 그래서 북미회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합의되면 참 좋은데 합의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급관청 대신 북한하고 미국의 상급 국가는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죠. 뭐라 이야기 못하는 것 같은데요.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대전과 세종시의 상관통은 어디이다? 국토교통장관. 충청남도에 공주와 천안시에 도로 연결하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상급관청 누구입니까? 우리 저것도 봐주십시오. 행정청은 대등관계이다, 상하관계이다. 상하관계. 기초위에는 광역, 광역위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제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게 앞에 광역이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우리 15페이지에 26회 1번 문제 2번 보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아, 광역계획권은 누구만 국토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광역시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세종시장, 세종시장은 특별자치시장이거든요. 특별자치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누구만 국토만. 저 국도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지방도. 촌티나는 개그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라는 말 보게 되면 아 반대말은 지방도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끝에 권자로 끝나게 되면 권으로 끝나게 되면 이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하나 빼고는 아니 세 개 빼고는 다 지정하 할 수 있다. 아, 세 개는 방제지구 있지 않았습니까? 연안 침식. 정택 10년, 시공은 30만, 지구단위 개구역. 20%를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 그 세 가지만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해야 한다. 딱 하나. 성장 관리 방안 빼고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수립 대상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저 광역계획권은 세종시와 대전시에 걸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누가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장 분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국토도 수립할 수 있죠. 각각 몇 개? 세 개. 그 세 개가 나와야만 광역계획권 지난해부터 3년 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시장 분수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하지 않다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3년이란 말이 이 세 개에서 기억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외 각각 몇 개 있습니까? 세 개씩. 그래서 3년. 만약 4개 있었다고 하면 4년이었을 겁니다.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3년 해결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게 되면 통상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계획.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분수가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 분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고요.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분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그건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제정된 취지는 중앙 집권제에서 지방 분권제로 정치체제가 변화되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중앙에 부여되었던 장관에 부여되었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껏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놨는데 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기껏 지방 분권 해놨더만 다시 중앙 집권제로 회귀하는 것이죠. 아니 요거는 있는데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광역도시계획을 지방 분권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시장분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누가?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는 겁니다. 도의사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역량 부족한 시장분수가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인 도의사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시도의사의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야만 각각 3개씩 예외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시험지문에 시의사가 협의거처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 수립할 수 있다. 그 지문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협의거처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 수립하는 것만 나와있지.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다. 국가계획이라는 말 빼면은, 이거 빼고는 국가계획은 이거 나오지만 다른 경우로서는 없다라는 것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표정은 마음에 들어 하는 표정이 아니시지만.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저렇게 보셨다고 하면, 만약 지구에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공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그래서 국토가 승인권자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아,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승인 신청하게 되면 협의심의 거치는 것이죠. 협의심의를 하는 목적은 취지는 무엇이다? 타당성 검토. 이제 정식으로 2번을 한번 풀어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드린 것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시도의사, 시장 분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1번 맞다 드리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도의사가 협의하여 지하철 설치할 수 있는데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시도의사 중에 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과 세종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지하철 설치를 도와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그게 요청이 있으면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하는 도시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 지하철 연결되게 되는 특정 시장 군수에게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 있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저 심의 앞에 협의란 말씀은 된다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지금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것입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입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 지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 관할 간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상의 지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무엇?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협의 심의 절차는 언제 인정되는 절차이다? 아, 승인할 때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 필요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 협의 심의를 난 처음 봤다 하면 뭐 제가 부족해서 앞으로 더 하면 되죠. 대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에도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가 거치듯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에도 협의 심의에 관한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절차입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입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이 지문 나오게 되면 이 지문이 올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누구에게? 시의사, 시장군세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때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얘는 승인할 때 지금 2번에 1번은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입니다.
똑같은 절차이다 다르다. 하나는 승인이고 지금 교과서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시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둘을 차이 난다는 것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또 시, 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변경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변경 옆에다가 수립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변경과 수립은 같은 말입니다. 변경과 수립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 수립 시에는 광역도시계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이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수립하듯이 지금 광역도시계 변경하는 때도 시도, 시군, 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립과 변경 같은 말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도, 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없다. 추천 없습니다. 우리 공법상 없다란 말이 나오게 되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틀린 걸 찾도록 되어 있는데 없다를 찾으시면 되죠. 너무 쉽다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은 틀린 지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몇 번 더 풀어보시면 아, 열에 9번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생각 드실 겁니다.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원래 있다를 틀리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 수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죠? 그리고 5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변경과 수립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면 만족하는데 어차피 올해도 광역도시계획 나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 문제는 그냥 지나가시고 옆에 페이지에 4번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뭐 명확하게 뭐 허점 같은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2번입니다. 도지사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설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고 광역계획권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전 2호선이 세종시 관통해서 오송역까지 연결되게 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광역시설. 이해되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국가계획 추천 오시고 국가계획 나오면 누가 수립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의 두리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 우리 두 군데 틀린 것 보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광역계획권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다? 국도만. 시도, 지사란 말 쓰게 되면 맞다 틀리다. 아, 시도지사에 도지사 앞에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말하거든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아, 도지사만 지정하는 것이지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지사 앞에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말하거든요. 그분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까?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그러면 끝에 지정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있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 엄청 친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함정판 놓으면 틀릴까봐 두 군데에 걸쳐 함정을 판 주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출제위원을 언제 또 만나시겠습니까? 오래 만나셔야죠. 그래서 권이란 말 보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사 몇 번 있다? 세 번입니다. 연안 침식지에 대한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시군 30만. 그리고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 부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개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체계 수립 받으면 공청회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올해 나올 것 뻔합니다. 작년에 이거 나왔거든요. 국도만 광역계획권 지정? 할 수 있다. 아, 시도이사에 도이사는 지정권자이지만 도이사 앞에 있는 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끄떡여 주시면 빨리 짓느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원래 시장 군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시도에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이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분은 승인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것이죠.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협의 거쳐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얘는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장관 승인 따로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디 있을 텐데 해설에 어디 있을 텐데 예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데 이걸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시험이 이 광역계획권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가지고 시험해야 됩니다. 얘가 한번 나오면 이 다음에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광역도시계획 원칙적인 수립권자인지 예외적 조건 세 가지를 각각 확보하게 되면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였다고 하면 그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장관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옵니다. 1번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너뛰고 그래 1번 끝에 보시면 수립할 수 없다. 이 질문 나오면 맞다 틀리다.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다들 답변 안 하시고 공법의 끝에 없다 나오면 그 질문 무조건 틀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 구역 포함하여 계획 수립할 수 없다. 없다를 끝나면 틀리다.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이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꼭 보셔야 됩니다. 도서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추정했습니다. 그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맞죠? 3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과 수립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립하기 전에 진행했던 절차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남이었습니까? 공청회였습니까? 공청회. 공청회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진행했던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5번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것만 가지고 끝내십니다. 아, 요것만 하시면 올해도 도시군기본계획 시험 나오고 다 끝난 거거든요. 예, 잠깐 예를 보십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법이죠.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아, 예. 저 국토종합계획이 전국에 200여 개 도시에 국토교통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저 국가계획을 바로 도시군에 집행하는 때에는 좀 뭔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지방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계획 수립하게 된다면 그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 있기 때문에 각 도시군마다 국가계획에 제시된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부합되어야 된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 누구입니까? 국광기군이 수립합니다. 그러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만약 이 도시군에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존재한 상태라고 하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죠. 그 확인받는 것을 뭘 한다? 승인해야 편합니다. 만약 시장군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도의사. 특광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6년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방 분권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 지방자산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했지만 저 승인권을 특광에게 넘겨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특광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승인 대신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특광의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야 되는데 저 협의 관청에는 누가 포함된다? 협의 절차에는 누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저 협의 절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의견 표명하게 되면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되겠습니까? 수립 안 되겠습니까? 수립 안 돼버립니다. 승인은 받는 건 아니지만 뭐는 해라? 나는 오늘 이걸 처음 봤다? 저게 제일 핵심인데 예,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책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책 들고 왔어야 되는데 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5분 있다가 쉬는 시간 가실 거거든요. 그 5분 시간에 쉬는 시간 때 도시군 기본계획 분에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한다? 처음으로 아니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특광의 도시군 기본계획서를 보면 국토교통부상을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대신 직접 확정수립하지만 뭐만 해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는 해라? 협의는 해라.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번에 해주실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게 되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이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을 말합니다. 비전. 내가 올 10월 달에 뭐 되어 있을 것인지 그 꿈을 잘 세운 게 되는 겁니다. 합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내년 7월 달에 여기 내년 한 3월 달인가 그때쯤에서 이번에 낙마하신 국토교통장관께서 분양금 받으신 그 아파트 입주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중개업하셔야만 20억짜리인데 쌍타가 아니라 하나만 하더라도 800만 나오는데 양타면 1000만 넘는데 우리 세종시에 좋은 아파트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월까지는 합격하자가 이게 비전입니다. 그 목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천하는 계획을 뭐란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법적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셨다고 하면 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된 개념 보신 것이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 자신있게 도시군 특광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예외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꿈이 없는 사람을 본 적 있다 없다 저 많습니다. 전 주변에 꿈 없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게 이걸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중개할 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도 뛰어들 수 있고요. 분양 대행도 뛰어들 수 있고 인테리어 부분도 뛰어들 수 있고 건물 관리도 뛰어들 수 있는 여러 분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따놓으시고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분야 관련된 게 한 20개 넘거든요. 그중에 나한테 딱 적합한 게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인테리어 잘한다고 하면 중개할 수는 없고 그 인테리어 부분만 도맡아 하더라도 괜찮으시고요. 나는 법무사 쪽으로 일을 잘하셔가지고 등기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법무사 이름 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요즘 의사 면허 빌려서 하면 큰 사고 한번 치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 빌리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60이나 70 다 되신 분들 의사 면허 빌리면 얼마? 아, 700만 원 주면 되거든요. 예. 아, 제 친구가 이국종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40 중반부터는 손이 떨려가지고 못한다는데 그 친구가 지금 51이거든요. 아, 이국종이가 51인데. 그냥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담당하게 되면 50대면 손이 떨려가지고 못한다는데 진짜 몸 관리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손이 떨려가지고 수술 못하게 되면 그때는 명의 빌려주는데 그 명의 빌린 사람은 그만 곱게 병원만 개업하겠습니까? 건강보험 속여가지고 수급료 따오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장 의사라고 하는 게 한 해 몇 억씩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면 700만 원 줍니다. 걸리면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법 참 많은. 아, 변호사 빌려가지고 등기만 싹쓸이 해도 큰돈 버실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줄 것은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꿈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얼마? 10만 이하. 10만 이하는 도시공기분계획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10만 이하의 도시를 할지라도 수도권에 존재하거나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는 경우라면 수립하여야 한다.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공기분계획은 우리 세종시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시장 군수가 협의하면 인접한 특방시군에 걸쳐 도시공기분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상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 무엇이다? 절차. 이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는 승인권자와 수립권자에 대한 부분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 승인 받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때문에 틀립니까? 도지사 승인은 존재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권은 7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거든요. 특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고 대신 장관 승인 대신 새로 신설한 규정이 무엇이다? 협의. 협의. 그걸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기본계 수립과 관련되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 제휴 수립하고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공람하게 되었을 때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이거 분적 있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30일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 없고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만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 성사한다? 5년마다. 누가 타당 성사하겠습니까? 국도가 하는 것입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만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옆에 페이지에 해설 보시게 되면 2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생략 가능한 시군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거나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 되신 겁니다. 그것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찾았습니까?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도의사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진짜 알고 답하시는 거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권자 2단이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이에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 기본 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나오는 것이지 기본 계획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위반 제한은 언제 하는 것이다? 관리 계획할 때. 그리고 4번. 특광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생략 동원해 놓습니다. 맞다 틀리다. 4번 중 맞다 틀리다. 예, 틀리다입니다. 설마 2번에 옳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4번 틀렸다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 비전을 제시한 행정계획입니다. 꿈과 비전을 제시한 행정계획은 항상 중요한 것만 다루고 경미하고 사소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에는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 현실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 현실과 관련되어서는 경미한 사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절차 생략하는 거 없습니다. 생략은 어디에서만? 관리계획에서만. 그리고 5번입니다. 특광시군은 10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10년이 아니라 5년. 2번은 건너뛸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